젊은 시절 평범한 직장에 다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충주로 온 한동수 대표. 아버지를 모시며 택시 운전사로 일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칼 연마에 꽂혀 택시 일을 그만뒀다는 한동수 대표. 그는 어머니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칼갈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칼날을 다룬다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 걱정하진 않으셨나요? 제일 먼저 어머니가 걱정하셨죠. 아니 나는 평생 살면서 칼 한 번 안 갈아봤는데 누가 칼을 갈아쓴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걱정되고 그냥 택시만 해도 아들이 사업을 버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반대보다 걱정 반, 근심 반.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이제 제가 개발하고 움직일 때 또 제일 큰 후원자이시고 옆에서 늘 지켜보셔주신 분이 어머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포부를 가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